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의 보조금 차별의 근거가 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 개정 요구와 함께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오늘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내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본격 시행에 앞서 닷새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말로 예정된 법 하위 규정 마련 때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국 가이던스 마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현대차 같은 미국 내 투자 예정 기업에겐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규정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 완화와 청정 제조, 발전시설 투자 때 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차별 최소화 등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 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산업통상자원이 소속 국회 대표단과 함께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등 주요 의원실도 접촉할 계획입니다. 미국 상원의 재무위, 무역소위 위원장하고의 미팅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하원에서는 저 세입위원회의 그것도 무역소위 위원장하고. 현재 미 상하원에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실제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등 관련국들의 시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언제쯤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